경제 뉴스를 봐도 기사를 봐도 뭔 말인지는 알아야 알아듣지.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 경제를 돌아돌아 찔러보는 경알못. 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한 카페였어요.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죠. 은행이 카카오를 왜 무서워해? 은행이 지점이 있는데 카카오가 지점이나 은행들을 두려워해야지. 은행은 지점 플러스 모바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냐? 기계가 사람처럼 하긴 힘들지. 삐걱삐걱.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대화였죠. 위에 대화는 재구성한 내용이 아니에요. 정말 이런 말소리가 들렸거든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어요. 카카오뱅크 왜 인기일까요? 우리는 대출 문제 등은 논외로 할게요. 대출 받으려고 카카오뱅크를 시작한 친구들보다도 귀여운 어피치 체크카드를 받으려고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. 자, 여기 은행이 있어요. 두근두근 첫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. 그런데 주민등록증, 서류, 복사, 지문, 도장, 땡땡땡땡땡 뭘 자꾸 내고 찍으래요. 아주 귀찮아요. 줄도 길어요. 친절한 언니 혹은 오빠 혹은 누나 혹은 형의 눈치가 보여서 일단 따라서 빨리 해드려요. 은행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꼭 방해되는 것만 갔거든요. 눈에 보이니까요. 근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니 세상 편한 소리가 들려요. 심지어 체크카드에는 라이언, 어피치 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 넣어준다나 뭐라나. 뭘 어떻게 해요. 현혹된 듯 만들었죠. 늘 쓴 익숙한 플랫폼이니 계좌 개설도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일까? 카카오뱅크 가입자 3분의 2는 20, 30대라는군요. 휴대폰,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 있으면 쉽게 통장을 만들다니 실한가?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뭐 악용할 수 있다 어쩐다 말도 나온다고 해요. 온라인 계좌를 쉽게 트는 만큼 위험하다는 건데요. 또 기계가 수많은 고객을 모두 응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는군요. 실제 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입니다. 왜냐고요? 계좌 개설만 편했어요. 지점 없어서 급할 때 물어볼 때도 없고 대출은 상품도 없으면서 수십 번 확인해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피드백도 없었죠. 정말 이상해요. 접속도 안 되고 통장에 돈 넣어둔 건 이체하려고 해도 접속이 돼야 하지. 내 돈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간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간편한 건 통장 개설뿐이었어요. 설마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내내 사용자가 많은 거예요? 정말 실망이에요. 오프라인 은행은 번호표가 있잖아요. 사용자가 많아서 업무 부하가 걸리면 번호표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반면 좋다는 평가도 넘쳐나죠. 글쎄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?